우리 아이 사진 혹은 내 사진이 인형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평범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깜찍한 인형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파라치가 소개합니다. 작고 깜찍하기로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그야말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미니 인형! 누구나 다 미니 인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평범했던 이 아이 사진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공하고 나면 잠시 후 깜찍한 일이 벌어진다는데? 캐릭터 인형 속 주인공 되기!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니! 그 비결을 지금부터 들여다본다! 남산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이곳에 작은 인형들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사진 한 장도 금세 예쁜 인형으로 변신한다고! 아, 예, 뭐 원하시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깜찍한 표정이 담긴 아기의 사진을 프린트하고 특수 시트지 한 장을 정교하게 붙여주면 준비물 완료! 그나저나 사진 위에 그렇게 열심히 붙이는 이유는? 예, 이건요, 그 연구 분연용 필름인데요. 이걸 붙여야만 그 사진을 좀 더 인형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 여기까지 봐서는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인형이 될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 뜨아! 이 마스크들은 또 뭘까? 작았으니 망정이지 살짝 섬뜩할 뻔했다. 예, 이거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몰드라는 건데 사람의 얼굴, 아이 및 성인의 얼굴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유형에 따라 이 마스크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 준비한 아기 사진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마스크와 합성이라도 할 기세? 버튼 한 번으로 일단 작업 개시했는데? 네, 이건 그 작업의 마무리 작업으로서요. 사진을 입체로 성형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성형외과도 아니고. 그나저나 아기 사진과 마스크가 드디어 합체되는 순간 이게 무슨 일? 마스크와 똑같은 입체감이 표현된 아기 사진. 순간 평평한 사진 속 아기 얼굴이 얼럭벌럭 실제 얼굴처럼 변했다. 그나저나 이 기계가 무엇이길래 평범했던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까? 저 포토머신은 열과 성형을 통해 사진을 순식간에 입체로 바꾸어집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정면을 담은 사진이라면 모두 3D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름하여 포토머신! 사진을 인형으로 만들려면 이 포토머신에서 성형 수술을 해야 하는 것! 정면을 향하고 있는 사진이라면 어떤 것도 다 표현 가능하다니! 입체 사진이 완성됐으면 마지막으로 자투리 성형 작업이라고나 할까? 인형 크기에 맞춰서 사진을 오려준 다음 그렇지! 앙증맞은 인형 속으로 쏙 들어가면 짜잔! 귀여움이 두 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뿐인 인형 완성! 이리하여 초미니 얼굴 성형으로 나만의 3D 사진 인형이 만들어지는 것! 1mm 업된 눈, 코, 입으로 감쪽같은 성형을 마친 인형들은 우라빠 핸드폰에도 열쇠고리에도 이렇게 활용하면 그만이래요! 이번에 찾은 곳은 각종 애니메이션이 총 집합된 곳! 여기 직접 체험에 나선 아이들! 가장 중요한 수작업인 얼굴 사진부터 한방 찍어주시고! 자, 이번엔 사진을 프린트할 차례! 소중한 추억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특수 시트지까지 붙여주고 대망의 성형 수술대 앞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포토머신이 알아서 해주리. 사진을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찡! 하고 마스크와 합체되는 순간 내 얼굴 완전 처방해진다. 자신의 얼굴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어색한 아이들. 드디어 내 얼굴이 인형이 된 순간! 원하는 캐릭터에 사진을 끼우고 보니 이거 더 재밌네! 세상에 둘도 없는 핸드폰 고리! 평생 간직할래요!
효과 오똑해진 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더 기억에 남았어요. 몇 초 안에 내 얼굴이 예뻐진다. 오똑해진 코, 더 커진 눈망울. 사진 성형으로 감쪽같이 예뻐진 얼굴. 예쁜 인형에 담아 평생 기억하자. 3D 사진 인형. 나만의 특별 추억 만들기 성공.